주셔서 감사하고요. 어머 고맙습니다. 괜찮습니다. 구석구석 꽂고 싶은데 꽂으세요. 내놓은 여자예요. 내놓은 여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첫 곡을 시절도 인연이라는 노래를 보내드린 이유는요. 정말
시절 인연이라는 그 용어가 불가 용어고 너무 좋더라고요. 왜냐면 때가 되면 모든 사물은 현상이 생긴다고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또 아보, 우리 아보 또 우리, 팬카페 운영진들, 카페 회원님들과 저희 또, 저희 향카페하고 서로 자매 결혼을 맺었어요. 그래서 너무 인연이 너무 깊길래 너무 고맙다는 생각 들고요. 또 이렇게 우리 캐티품반이 만나 뵙고 싶었던 모든 분들이 오셔갖고요. 이것은 정말 인연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인간관계는요, 9.11 관계래요. 왜냐면 아홉 번째라고 한 번 못 해봐요. 뭘 어떻게 돼? 아홉 번째로 한 번부터 왼수보다 못한 관계가 돼. 그래서 어떻게 저를 살라 그러냐면 아홉 번은 잘하고 한 번을 더 공을 들이고 나머지 한 번은 더 정성을 들여서 정말 웃기만 스쳐도 인연이라고요. 여기 오신 모든 분들과 소중한 인연으로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절도순이 공연다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우리 아름이 보람이 우리 또 하늘 탈의 공연도 공연단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대단히 감사하고요. 정말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실 거죠? 오늘 너무너무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좋아요. 오랜만에 만나 뵙는 분들도 많고요.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남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이 아무리 높다고 아니 올라갈 수 없고요. 강이 아무리 깊다고 건너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분들 2년 동안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노래 한 곡 좀 불러 제끼고 그냥 춤 한번 추고 탁배기 한 잔 찌끄리면서 나머지 자 오늘부터 아주 즐거운 나날 보내시라고 니나노란 노래 한 곡 부르면서 향단 출발 살살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열심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쓰신다고. 그럼 한 번만 더 가요. 한 번만. 예. 음악이 딱 끊겨버리네. 어머.
내 분위기 보니까 이빨 달릴 분위기네 이거. 어머나 어머 어디 계시오? 예?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머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사랑을 주시고 어우 세상에나 어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딱 보니까요 지금 달릴 분위기 같아. 어, 달려볼까요? 달릴 분위기 같아, 달릴 분위기. 맞죠? 어머, 우리 언니 세상에 나보다 더 불쌍하네. 이 쓰레빠 좀 갖다 줘라, 쓰레빠. 다리 다쳐요. 그러다 발 다치면 어떡하려고. 자, 그러면 아까 준비한 거 있죠? 어, 그것 좀 한번 쭉쭉 주세요. 그리고 헤드마이, 아니, 저기 좀 주세요. 뭐지? 스탠드. 그 스탠드 갖고 노래만 부르면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은 이번에는 제가 젤로 잘하는 거 옆가위를 치면서 한번 신나는 노래를 한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음악 준비됐으면 음악 좀 주세요.
이번에는요, 저희 어머나 이거 누구세요? 누구시와요? 몇년 만에 보는 거 아유, 어머 너무 어머 팔짝팔짝 뛰게 생겼네 이거 반가워 갖고 어머 바쁘실 텐데 요즘에 예? 아, 모든 일 중단하고 우리 철탁선이 공연 돌아왔다고 어머 고맙습니다 어머 감사합니다 아유 예서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어 너무너무 바쁘시다 그랬는데 그래서 우리 자 단원님 우리 철탁선이 공연단 단원님들 다 오세요 자 다 오시고요 자 이번부터는 저희도 여기 왔으니까 철탁선이 공연단이 오늘 몇 명이 왔냐면요 5명이었어요 5명 저희 단원이 몽땅 5명입니다 5명인데 정말 말 그대로 떼거지로 왔어요 어머 그래갖고 누가 불러주는 이도 없어요 너무 많아갖고 저는 성격이 누구 띄워놓고 다니는 성격이 아니에요 우리 단장님은 꼭 데리고 다녀야 돼 자기 여자들이라고 네 명을 꼭 데리고 다녀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희가 안되겠다 해갖고 여기 온다고 사실은 솔직히 어저께 밤에 와갖고 연습을 겁나게 했습니다 뭐를 연습을 했냐면 다같이 맞춰갖고 준비해주세요 예 다같이 맞춰갖고 북 치는 거 요거 북을 난타를 한 곡 맞췄는데요 철탁선이 공연을 하면 뭔가 그래도 보여줘야 될게 있어야 될거 아니에요 그래서 마구 잽으로 북치고 장구치는 거랑 많이 보셨을 테니까 저희도 특별히 또 거창 우리 또 신도사님하고는 정말 개인적인 진짜 너무 많이 고마우신 분이죠 저희를 1년 반 동안이나 정말 저희를 너무 많이 아껴주죠 그로 인해서 우리 한가인님으로 해서 양기님으로 다 알게 됐잖아요 정말 소중한 인연이 됐는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해서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저희도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예, 보세요 몇 번을 얘기해도 여기 얘는 둘이 이렇게 붙이고요 예 쟤는 좀 벌려야지 뒤에 분들도 좀 보이죠 예 안 그러면 안 보이죠 요거 한 번만 내려주시죠 죄송합니다 요거 한 번만 내려주시죠 저희도 아주 그냥 아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열심히 연습해갖고 넷이서 북을 맞췄습니다 자 이럴 때 박수 한번 주세요 박수 한번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위에도 맞추고 아래도 맞추느라고 겁나게 힘들었어요 여러분들이 저것들이 얼마나 잘하나 누가 틀리라고 째려보면 아무것도 못하고요 그래도 철탁순이 공연단 철은 없어도 뭔가 열심히 준비했구나 하고 응원의 박수 따뜻한 눈길로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준비 다 하셨어요? 설마 나오는 또 그거 아니 정말 제가 우리 단원들 이뻐할래 이뻐할 수가 없어요 아니 왜 나를 이거를 주는 거야 이거는 우리 단장님 건데 이거 예? 아 나 미치겠다 나를 이거를 갖다 두드리라고 하긴 매일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단장님 아시죠? 단장님 이게 북채예요 자기가 본인이 얇은 거를 치면 절대 안 쳐요 왜냐면 익숙하지가 않디야 어머 자기 거랑 똑같대라 근데 이 언니들이 도대체 나를 이걸 왜 주는지 모르겠어 익숙하잖아요 익숙하다고 이걸 날 또 주네 자 그러면은 저희가 단원이 네 명이서 우리 슈퍼맨이라는 노래 맞춰갖고 자 넷이서 한번 넷이 네? 요렇게 보이 이래야 좀 보이죠 그렇게 하면요 그쪽만 그러지 딴 쪽에서는 안 보여요 예 자 그래서 저희가 네 명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슈퍼맨이라는 노래로
나한테 못 칠 테니까 여러분들이 요거는 가불박스가 필요해. 왜냐면 열심히 하라고. 왼쪽 끝부터 우리 목사님부터 여기 우리 언니까지 열심히 하라고 위해서 가불박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봐가면서 너무 고생하셨다고 저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어떻게 앵콜 한번 더 가볼까요? 앵콜 한번 더 가봐요.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그렇지. 아, 요번에는 뭐로 하려고 그러냐면요. 아, 앵콜을 했는데 아까는 북으로 북음 자고로 남자의 소리요 하늘의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오신 모든 분들 하늘에다가 정말 앞으로 남은 이민연 자, 하시는 사업 잘 되시고 건강하시라고 빌어드린 거고요. 이번에는 박수가 나와갖고 우리 보고 열심히 한다고 하니까 장구 하나만 가지고 둘이서 친다는 거 솔직히 이것도 이 주둥이 잘 맞추고 아랫돌이 잘 안 맞추면 안 돼요. 왜냐면 네 맘대로 내 맘대로 칠 수 있으면 딱딱 맞아야지 이게 안 그러면 장구 쳐 날아가고 막 장구 뒤집어지고 난리 납니다. 우리 여기 보시면요. 오세요. 여기 노란 병아리 같은 옷을 입으신 분이 아이고 원장 잘못 만나갖고 제가 한국 피전단터 협회라는 협회를 제가 운영하고 있고요. 부천에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우리 김미현 실장님이십니다. 실장님인데, 야, 내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어, 실장, 너는 집구석에 가만히 앉아 있을래? 어, 솔직하게 얘기하겠고요. 요거 코로나 때문에 학원생도 없죠. 학원비 잔뜩 밀렸지. 내가 갔다가 부어대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지. 나도 힘든데. 그래갖고요. 살짝 꼬드겼어요. 나와서 홍보를 한번 해봐라.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장구를,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시간이 비니까 그때 나오라 그래서 이렇게 나와갖고 품바하니 품바가 돼갖고요. 이름도 아직 없어요. 김미연 실장님인데 제가 그랬어요. 이름도 짓지 마라. 그냥 미연 품바로 해라. 그래갖고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랑 둘이 한번 호흡을 맞춰서 쌍장구 한번 보여드리고요. 중간에 박수가 많이 나오면 알죠? 뭘 웃고 지랄이요. 무조건 어머 이거 우리 승민이가 좀 반지인데 이거 풀어진다. 잘 보관해야지. 이건 내 거요. 잘 보관해놔. 자. 중간에 정말 또 박수가 많이 나면요. 그때는 이제 철석선이 단원들 4명이 나와서 멋진 모습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아니야, 미리 박수 치지 마세요. 이건 후불 박수야. 지랄하고 너무 자신 있으니까.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면 맨 나중에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음악 준비됐어요? 언제나 정말 최선을 다해서 최고가 아닌 정말 최선을 다하는 그런 공연단으로 자리매김하려고요.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많이 사랑해 주시고 저희 아름이 보람이 또 하늘 공연단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앞에 누군가가
지그시 저를 쳐다보고 있습니다. 자가 도대체 오늘 뭐를 할까나 째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좋아하는 노래 한 곡 세상만사 한 곡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 진짜 세상이 참 좋아졌어요. 그쵸? 한 2년만 해도 뭉치면 뒤진다 그랬어. 흩어지면 살고. 그래가지고 정말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하고 가족분들하고도 좋은 시간 못 가졌는데 지금은 좀 풀렸잖아요. 그러니까 아무쪼록 좋은 시간 가지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도 막 어려운 시기인데도 저희도 6개월을 하루를 못 쉬고 달려왔어요. 달려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보고 싶어갖고 우리 신도사님 보고 싶고 아름이 보람이 보고 싶고 또 우리 또 아름이 보람의 아보 우리 또 사랑님들도 뵙고 싶어서 이게 먼 길 달려왔는데 달려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정말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1년 반 동안이나 지나가고 왜 그렇게 맨날 그 먼 길을 맨날 달려왔는가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저희가 오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이 아닌가. 정말 받은 만큼 돌려드릴 수는 없고 마음속으로 항상 하늘따를 구면단하고 우리 신도사님 많이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번에는 세상만사라는 노래 한 곡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 잠깐 볼일 보는 시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세상에 저 오빠도 철딱 손이 홀딱 빠져가지고
일주일 동안 일도 안 가고 저희 따라다니느라고 너무 감사합니다. 모든 분들께 정말 말로만 감사가 아니라 진심을 다해서 감사합니다.